예, 오늘 하나님의 뜻과 인도 바로 알기 네 번째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그 피터 블룸필드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지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인도라고 하는 이 책을 가지고 사실은 제가 이 책을 매주 이제 요약을 해서 한장한장 여러분에게 이제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성서 유니온에서 이제 나왔는데 아마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준 것 같아요, 이 책을. 예, 많이들 보시고, 많이들 또 다른 사람들에게 주시고. 근데 이제 오늘은, 네 번째 장을 하는데, 그네 번째 장의 제목이 아주 재밌어요. 하나님은 이메일을 보내지 않으신다. 이게 오늘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이메일을 보내지 않으신다. 근데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메일을 많이 안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하나님은 카톡을 보내지 않으신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게, 그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실정에서는. 그래서 오늘 제목은 하나님은 이메일이나 카톡을 보내지 않으신다. 이렇게 이제 하고,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같이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뜻, 이런 거 이제 생각하면서, 여러분하고 같이 이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호주 목사님이신 것 같아요. 이름이 피터 블룸필드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과 인도 이 책을 쓰면서 호주든 아니면 미국이든 이렇게 그 현시대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 특별히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견해를 이렇게 이제 표출을 했습니다. 현시대 교인들은 비현실적인 언어, 즉 미사여구가 많이 담겨 있는 종교적 언어를 채택하여 보기에는 아주 평범한 내용인데 그걸 아주 신성하게 또 과장되게 또 상투적으로 아주 진부하게 말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현시대 교회 다니는 그런 분들의 특성을 분석을 했습니다. 별거 아닌 건데 엄청나게 무슨 거룩한 뭔가를 해갖고 이게 큰 것으로 이렇게 부풀리거나 이렇게 뭐라 그럴까 과장되게 이야기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여기 하나님은 이메일을 보내지 않으신다라는 이런 글을 쓰게 된그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영국의 이제 유명한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한 말을 인용하면서, 죽어있는 거인의 목을 베는 것보다, 사실 거인이 한 3m 되는데, 이런 그 3m짜리하고 싸울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런데 사실 죽어있는 거인이라면 목 자르는 거 얼마나 쉽겠어요. 그렇죠? 죽어있으면은. 예. 근데 그것보다 살아있는 거인의 옥수수를 짓밟는 것이 더 위험하다. 뭐 당연하죠. 죽어있는 거야. 뭐 목을 치든 뭐 하든 상관없지만, 3m짜리 거인이 이게 옥수수 하나 이거 들고 있고 그러면 그거 짓밟으려고 얼마나 그 위험한 일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일이, 살아있는 거인의 옥수수를 짓밟는 그 일이 더 쓸모 있고 재미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오늘은 교회 안에 이 거인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교회 안에 거인들이 가지고 있는 옥수수를 내가 좀 짓밟으려고 한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일이 쓸모가 있고 또 재미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별거 아닌 일에 자꾸 무언가 이제 여기는 아마 이제 장로교 표현으로 얘기하면 무언가 거룩한 것으로 세례를 자꾸 주는 이런 행위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을 거인이라고 이제 표현했는데 교회 안에 이런 거인들이 좀 종교적인 언어와 이러한 표현을 사실 버려야 그래야 참되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할수 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거인이라고 표현하면서 이제 거인이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 무슨 생각이 떠올랐다고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럼 말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게 비전이 생겼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또 그것도 또 그다음엔 하나님 내게 이런 마음의 부담을 주셨다. 그렇죠? 또 그렇게 표현하고 또 하나님 그걸 내게 계시로 내게 알려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걸 우리가 다 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워주신 짐이니까 우리가 이걸 잘 감당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나는 항상 성령님의 인도에 마음을 열어두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이일 아니면 내가 말한 여기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 이런 거인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건 거인이나 할수 있는 표현이지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은
하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는 그런 표현인데, 그냥 앉으면 자연스럽게 무슨 비전이 있다 그러고 계시가 왔다 그러고, 그렇죠? 하나님이 이메일을 보내줬다 그러고, 이런 방식에 그 이야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예. 특히 하나님의 뜻과 인도 이거 얘기하면은 늘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줬다는 거예요. 이거 상당히 그 두려운 얘기거든요. 전하제 아내나 말을 할때한 번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사랑 침례교회를 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셨다. 뭐 킹잼 성경을 번역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셨다. 이거 어느 면에서 교만한 이야기고, 예, 그게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가서 이제 물어봅니다. 아니, 그게 어떻게, 그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건지 어떻게 아느냐. 그 얘기하면 여러 가지 자기에게 일어났던 상황, 사건, 경험을 그냥 주관적으로 자기가 해석을 하고는 하나님 내게 비전을 주셨다 그러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내게 있다고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시 말씀드려, 자기 주위에서 일어나는 그런 어떤 일,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오늘 내게 보내준 이메일 아니면 카톡이라고 그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이네 번째 장에서 아예 결론을 처음에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심각하게 잘못된 생각이다. 심각하게 잘못된 생각. 한마디로 하나님은 매일 아침마다 이메일이나 카톡을 이 세상 누구에게도 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메일 카톡이 매일 오면 이게 성경이 계속 늘어나요. 요한계시록 이후에도 계시가 계속 늘어나면 그러면 하나님의 그 계시를 담을 수 있는 책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그런 걸 기대하고 매일같이 그 일을 기대하면서 믿음 생활하는 것 자체가 심각하게 잘못된 거다. 이거 그분 말씀인데, 저도 거기에 100% 동의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상황, 이건 통제를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통제는 해주시지만 매일같이 신호를 보내지 않는다는 거죠. 예, 이런 것들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여기 앞에 나와서 이제 간증하시는 이런 분들 가운데도 보면 어떤 분들이 하나님이 뭘 통해서 내게 이런 걸 주시고 뭘 보여주셨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하는 거 그거 사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안 해요. 근데 그거는 주관적인 체험이잖아요. 그렇죠? 그 주관적인 체험이에요. 그 사람의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객관화해서 모든 사람에게 그게 일어나야 된다라든가, 그 이후에 매번 그와 같은 경험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믿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봐야 되는 현실이 우리 앞에 이제 생기게 되잖아요?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않는다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 그걸 잘 기억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거인들에게 이야기하면 격렬하게 이제 저항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은혜가 없고 체험이 없기 때문에 모른다는 이런 거를. 그래서 기도를 오랫동안 안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특별히 방언 기도로 밤새도록 해보라. 그러면 메시지가 오고, 이메일이 오고, 카톡이 온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슨 기도를 했냐 그러면 모른다 그래요. 그냥 방언으로 하면, 그러면 아주 시원하고 이게 모든 게다잘 된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그 거인들의 그 반항, 뭐라 그럴까 하는, 아니면 이렇게 하는 거를 우리가 잘 대응하기 위해서 또 우리 자신이 바로 서고 우리 아이들에게 건전한 믿음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오늘은 하나님은 이메일이나 카톡을 보내지 않는다. 그 의미가 무언가를 여러분에게 이제 잠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 사건이 발생하면 그거를 자꾸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신호라고 받는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어떤 단순하게 발생하는 그런 사건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신호라고 이렇게 착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이메일이나 카톡을 보냈으니까 그것에 의거해서 판단하고 결정하면 된다. 이건 대단히 위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아주 강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길로 들어서면 정통 기독교를 떠난 거라고 얘기해요. 자꾸 이메일 카톡을 하나님이 주는 거 신호를 자꾸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기독교를 떠난 거다. 주관적인 그 주의, 객관적인 게 아니라 주관적인 체험주의에 일단 빠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명료하지 않은 바다로 항해를 시작하기 시작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히 위험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앞날을 이렇게 내다보거나 앞날을 예측하거나 이런 거 하는 것들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에 빠지기 쉽다. 예, 근데 이것은 정통 기독교를 벗어나는 것이다.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독교를 벗어나는 것이다. 아주 확고하게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를 세 가지를 드는데 다 재미있어요. 실제로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또 성경에 일어나는 그런 일입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제목이 불타버린 교회, 이렇게 이제 제목이 돼 있어요. 자, 어떤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이제 증가하기 시작했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와서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이제 예배당 문제가 이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예배당을 두고 세 가지 방안이 나온 거예요. 세 가지 방안. 첫 번째 방안은 이거 그대로 두고 이 옆에다 확장을 하자. 확장 방안이 나온 겁니다. 이거 그대로 두고 옆에다 확장을 하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람은 이거 그대로 두고 하면 안 되니까 우리가 이걸 부수고 크게 재건축을 하자. 이제 그렇게 두 번째 안이 나오고 세 번째는 여기 있는 걸 비좁으니까 여기 갖고는 장래에 비전이 없다. 그러니 이번 기회에 아 이걸 팔아치우고 다른 데로 가서 다른 데 야외나 이런 데 가서 큰 땅을 사고 이렇게 해서 예배당을 이제 져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안으로 이제 압축이 된 겁니다. 어느 교회나 다 그렇지 않겠어요? 대부분. 근데 이제 어떤 일이 생겼냐. 비가 오는 날 갑자기 번개가 쳐갖고, 그래서 이제 번개 때문에 교회 예배당에 불이 붙은 겁니다. 예, 그래갖고 소방관들이 급히 와갖고 불을 껐는데, 예, 보니까 지붕하고 벽은 이게 망가졌는데, 이 기둥이나 이런 모든 거 지금 남아있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자, 이제 다불다 꺾고, 예,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에 건축위원회 해서 사람들이 이제 다시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방안은 뭐라고 얘기하냐. 뼈대가 남았으니 여기에 남아서 확장하고 건축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뭐가 이렇게 메시지라고 이제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메일을 보냈는데 그거 우리가 해석을 해보니 뼈대는 남아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거 그대로 두고 해서 이렇게 예전처럼 만들고 옆에 확장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다. 두 번째 사람이 이제 나타나서 건물의 반이 불탔으니 아예 부수고 새로 지으라는 하나님의 이메일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거 불이 났다고 하는 건 이거는 말 그대로 운이 없는 거죠. 이게 여기 남아 있으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딴 데로 가라는 그런 메시지를 보낸 거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다 하는 거예요, 나타나서. 근데 이제 그중에 한 사람은 또 마지막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거 건물 같은 거 이런 거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 이거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심판을 보낸 게 아니냐. 그러니까 예배당 지닐 거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어디 가서 강당 빌리고 뭐 시청 강당을 빌리든지 학교 강당 빌려서 우리가 이 예배 드리면 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신호를 그렇게 무시하면 안 된다. 다들 불난 거 하나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신호로 생각을 하다 보니 여기 그냥 남아서 확장해야 된다, 재건축해야 된다, 옮겨가야 된다, 예배당 문제 이야기하는 게 벌써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냐. 그 사건 자체를 이렇게 자꾸 신호로 생각을 하고 해석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안 풀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한번 객관적으로 그 문제를 이렇게 뒤로 이렇게 앞에 이렇게 놓고는 뒤로 좀 물러나 보자고요. 가서 이렇게 보면 뭐예요? 다 주관적인 견해잖아요. 그 하나님이 보낸 메시지라는 이와 같은 확신이 어디가 있어? 다 주관적인 견해지. 하나님이 직접 보낸 이메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불이 나든 불이 나기 전이든 우리 교회가 예배당을 확장할 때 어느 것이 좋으냐를 저와 여러분이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그걸 하면 되는 거지. 그 불났다고 하는 걸 하나님이 보내주신 신호로 생각을 하고 각자 자기가 원하는 선택하기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신호를 해석을 하면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무언가 해석을 내리는 것은 매우 신중하게 해야 될 그런 일이라는 겁니다. 자,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홍수가 일어났어요. 가뭄이 생겼습니다. 화재, 또 지진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왜 일어난 줄 아십니까? 없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에 이제 속해 있는 건데, 확실히 알수 있는 게 있어요. 노아의 대홍수. 왜 일어났다고 성경이 이야기해 주죠? 사람들의 죄 때문에 일어났다고 이야기해 주죠? 그러니까 그 홍수는 사람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걸 멸절하고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그 홍수를 내린 거예요. 그건 분명한 겁니다.
맞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이 불에서 유황불을 보내셔서 멸망시킨 건 맞죠? 맞죠? 예, 여기는 하나님이 해석을 해주기 때문에 그건 맞는 겁니다. 이집트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내린 건 맞으시죠? 그렇죠? 그 안에 메뚜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재앙이 있어요. 메뚜기만 딱 오고 그러면 이건 하나님이 내리는 재앙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미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게 가서 보면 다 가지고 있는 어떤 견해? 아니면 자기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 그쪽으로 좋게,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해석을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는 어떻게 포장을 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신호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와 같은 계획이다. 이렇게 포장을 하고는 예, 그리고 점잖게 이야기를 하면 또 많은 분들이, 아, 참, 저분은 영적인 분이야.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야기해주는 홍수든 심판이든 뭐든, 예, 하나님이 이야기해주는 것만 그것이 확실한 그런 해석이라는 것. 그 외에는 다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으로 남아있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분이 아마 호주 분인 것 같은데, 아, 호주나 아니면 미국도 봄이 되거나 하면 캘리포니아에 굉장히 산불이 크게 나요. 엄청나게 산불이 큽니다. 이번에 우리 강릉 이쪽에도 산불이 크게 났잖아요. 그게 주로 산불이 어디에 나요? 농촌에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산촌에 이제 많이 납니다. 자, 그러면 예, 산불 뭐 이런 건 심판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아, 시골에 사는 사람은 더 죄인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바닷가에 있는 불이 안 나거든요.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 바닷가에 사는 사람은 산불이 안 일어나니까 이 사람들은 좀덜 죄인이고, 그렇죠? 산 쪽에 사는 사람들은 산불이 자꾸 일어나니까 이 사람은 더 많은 죄인이냐.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또 도시에는 산불이 안 일어나거든요. 아우, 도시 사람들은 참 의인이고, 그렇죠?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다 죄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그냥 일어났으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번개가 쳐서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뭐가 뭐 누전이 돼서도 일어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성적으로 문제를 판단해서 이거를 처리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어떤 뭐 사건이 발생하면 그걸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이메일이나 카톡이라고 자꾸 생각하는 방향으로 하면 죽을 때까지 매일 카톡이 오는 걸 기다려야 된단 말이죠. 이거는 믿음 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좋겠다. 이거 이야기하면서 누가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이분이 이제 인용을 합니다. 누가복음 13장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때 거기 있던 몇 사람이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희생물에 섞은 것을 그분께 고해했다. 이렇게 나오면서 이 빌라도 이 총독이 갈릴리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런 내용을 어떤 사람들이 알려줬어요. 많은 사람이 죽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그런 일들로 고난을 당하였으므로 그들이 모든 갈릴리 사람들로 더큰 죄인이었다고 생각하냐?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신호라고 생각하냐? 그렇죠? 여기 많은 갈릴리 사람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요 사람들만 데려다가 이 사람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빌라도가.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더큰 죄인이었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다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 여기 많은 사람 가운데 요 사람들이 죽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더 극심한 죄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이 보내준 이메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너희는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깔려 죽은 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들보다 더큰 죄인이었다고 생각하냐? 예루살렘에, 이제 실로암에 망대가 있는데 그게 무너져 갖고 갑자기 18명이 죽은 겁니다. 그럼 그 죽은 18명이 죽지 않은 다른 사람보다 더큰 죄인이었다고 생각하냐? 그래서 그 신호를 하나님 보내준 걸로 생각하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 하시니라. 물론 이런 것들 외에도 엘리야 시대에 가뭄이 있었다든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해석을 다 해주시잖아요. 하나님이 해석을 해주세요.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뭄을 내리신다고 해석을 그렇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건 맞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 성도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정말 우상숭배를 하고 해서 누가 봐도 명백하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기근이 임하고
이렇게 기가림하게 될 때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명백하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그런 일이 아닌 개개인에게 일어나는 그냥 시시콜콜한 이런 모든 문제를 다 이메일 받아갖고 내가 그걸 듣고 해결해야 되겠다 하면 그러면 문제가 생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백한 사실은 뭐냐? 대부분의 경우 개인에게 일어난 그런 일들, 어떤 일들, 그게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메일 메시지 신호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섭리의 신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전도서 말씀을 이제 인용을 했습니다. 한번 가서 읽어볼까요? 예, 전도서 11장에 가서 보니까 예, 이런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예, 11장 1절에 내 빵을 물들 위에 던지라. 여러 날 뒤에 내가 그것을 찾으리라. 일곱에게 또 여덟에게 몫을 주라. 무슨 재앙이 땅 위에 임할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신호를 주면 딱 하나만 뿌리면 되잖아요, 씨를.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럿에 이렇게 뿌려놓으라는 거예요. 왜? 어느 곳에서 좋은 것이 더 많은 수확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뿌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신호만 딱 있다 그러면 뭐하러 일곱 개, 여덟 개 뿌리? 하나만 딱 뿌리면 되지.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의 그 신비를 저와 여러분이 인정을 해야지, 일상의 사건들, 이게 생길 때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라고 생각하고, 그 메시지를 또 내가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예요? 기도받으러 다니는 권사님들이에요. 예. 그거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영역 밖에 있는 그런 일인 걸 우리가 명심을 하고, 예, 이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런 신호가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모든 계획, 거기에 대한 이 뜻과 인도는 여기 있는 거예요. 예, 이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지, 이거 밖에 있는 계시를 매일같이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자, 이거 이야기하니까 이제 어떤 분들이, 아니, 성경에 가서 보면 열린문을 하나님이 두셨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열린문이라는 것 자체가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호가 아니냐. 그래서 이분이 열린문과 닫힌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열린문에 대한 사례, 이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지만, 사도행전 14장 27절, 고린도전서 16장 9절, 고린도서 2장 12절, 골로새서 4장 3절, 또 계시록에 들어가면 3장 8절 이런 데 가면 문을 열어놓으셨다는 그런 말씀이 이제 많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이 열어놓은 이 열린문, 이게 하나님의 인도냐. 즉, 이 열린문이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시는 이메일 아니면 카톡 메시지냐. 그럼 문이 열렸으면 내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냐, 이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신호를 줬어요. 저 열린문이야, 분명히. 그렇죠? 신호를 줬으면 반드시 들어가야 되냔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 예, 그거를 이 목사님 이제 보여주시기 위해서 몇 가지 이제 예를 이제 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열린문은 뭐냐. 어떤 바람직한 일이 일어나도록, 아니면 좀더 쉽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성경은 열린문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열린문을 줬다고 해서 반드시 들어가는 건 아니다. 예. 그런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4장 가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7절 가서 보면, 1차 선교여행을 끝나고, 1차 선교여행이 끝난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들을 선교사로 채택을 해서 이제 보내주었던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일어났던 그런 일을 보고하는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7절, 그들이 도착하여 교회를 함께 모아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또 그분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되풀이하여 말하고 거기서 제자들과 함께 오랫동안 머무니라. 자, 이제 파송을 받고 선교지로 나갔습니다. 거기 갔더니 하나님이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방인들 가운데. 그래서 가서 열심히 복음 선포하고 그러고 돌아왔다. 이걸 지금 간증을 한 겁니다. 그렇죠? 여기 나오는 그 열린문은 뭐예요? 복음을 전한 기회. 그렇죠? 그 복음을 전할 기회를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그걸 우리가 마음껏 활용을 해서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다고 지금 성도들에게 지금 보고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 이런 데 나와 있는 하나님의 열린문은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서 복음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기회, 이거지. 이게 강제적인 하나님의 신호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우리가 자유에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요소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삶에서 열린 문이 두번 나오는데 하나는 받아들이고 하나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여기 목사님이 이제 이야기를 해주세요. 우리 고린도전서 16장 한번 가서 옆으로 가셔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에 가서 보니까 고린도 전서를 마치면서 16장 7절에서 9절에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부터 읽는 게 조금 나을 것 같아요. 내가 마케도니아를 지나가므로 마케도니아를 지나갈 때 이제 너희에게 가서 여기 그리스 지방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이렇게 그리스 지방이 이렇게 있고 그리스 지방의 윗부분은 마케도니아고 밑에 있는 부분은 아가야예요. 지금 여기 고린도는 여기 아가야에 속한대요. 근데 지금 어디에 지금 와 있냐? 이쪽에 요 오른쪽에 그리스의 오른쪽으로 가면 그러면 터키 지금 소아시아가 거기 있거든요. 예. 자, 그래서 이제는 마케도니아를 이제 간다는 거예요. 그리스의 윗부분을 지나갈 때 밑에 아예 가서 고린도에까지 내려가서 너희를 만나려고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마케도니아를 지나서 너희 저 밑에 있는 아가야에 이르러서 고린도에까지 이제 가서 너희와 함께 머물며 참으로 겨울을 날것 같기도 하니 이것은 어디든지 내가 가는 곳으로 너희가 나를 보내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내가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려 하지 아니하 짧게 그냥 하루 이틀 요 동안에 너희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 것을 확신하노라. 그런데 지금은 내가 오순절까지 예배소에 머물고자 함은 크고 효력 있는 문이 내게 열려 있고 대적들도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에베소에 있는 거예요. 소아시아 지방에 지금의 터키에 있는 거예요. 터키. 근데 계획을 밝힌 겁니다. 여기서 고린도전서를 보내면서 계획을 밝혔어요. 터키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면 마케도니아예요. 마케도니아 내가 볼 일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볼 일을 보고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아가야 여기 고린도에 가서 하루 이틀만 머무는 게 아니야. 아예 그냥 온 겨울을 거기서 지금 날려고 한다. 그게 내 계획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내가 어디 있다는 거야? 에베소에 지금 여기 터키에 지금 있는 거다. 왜 있냐? 거기 가서 보니까 크고 효력 있는 문이 열려 있고 대적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열린 문을 내가 그대로 지나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 남아서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기다려야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 열린 문을 사도 바울이 그 기회를 여기고 지금 에베소에 남아서 에베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죠. 맞습니까? 예, 그렇게 이제 돼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도 바울이 가만히 판단해 보니까 에베소 교회 아는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고 한데 에베소 사람들이 문제가 있고 한데 이 사람들에게 사도의 권위를 가진 사람이 가서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에베소에 있는 그 사람들을 설득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어찌됐든 내가 그 일이 끝날 때까지는 문이 열려 있으니 가서 복음을 선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당분간 여기 오순절이 될 때까지는 에베소에 있겠다. 이런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열린 문은 사도 바울이 그래 그 열린 문이라고 생각하고 기회로 생각하고 기회를 포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와 같은 일로 생각하고 거기 남아 있던 겁니다. 근데 똑같은 열린 문이 또 다른 데 나와요. 바로 그 뒤로 넘어가시면 고린도 후서가 나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2절, 그 다음에 13절 가서 보니까, 또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려고 드로아에 이르매. 자, 드로아는 어디냐 하면, 여러분 이게 터키 지방이 이렇게 있는데, 터키 지방이 요쯤 중간쯤 여기 바다 있는데 여기가 에베소예요. 에베소를 넘어가서 조금 더 가면 드로아라는 데가 나와요. 드로아를 통과 이쪽으로 넘어가 이제 마케도니아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드로아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드로아에 이르매. 주께서 문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열린 문이 이제 생긴 거예요. 주께서 문을 열어주셨어요.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많은 그런 기회 있는 걸본 겁니다. 그런데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영 안에서 안식을 얻지 못하여 그들과 작별하고 거기서 마케도니아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린 문을 주신 게 눈으로 보였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안 되겠다 하고는 다시 말 에베소에서
드로아에서 지금 마케도니아, 여기 엄청난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을 열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고 마케도니아를 지금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럼 만일에 열린 문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강제적인 명령이고 신호였으면, 바울이 큰 죄를 지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복음 전할 기회를 열어주고 막 해야 되는데, 그거를 거부하고 지금 여기 어디 마케도니아로 넘어갔으니, 하나님의 뜻에 거역한 거잖아요. 근데 바울이 이거에 대해서 한 점, 뭐 설명하거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내게 벌을 주셨, 그런 이야기를 하질 않습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 그 이유가 이제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한 염려가 굉장히 컸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냈습니다. 장장 16장을 써서 보냈어요. 고린도후서 7장 5절 한번 가서 볼까요? 이거 두시고, 후서 7장 5절 가서 보니까, 우리가 마케도니아에 이르렀을 때 우리 육체에 안식이 없었습니다. 자, 드로아에서 마케도니아를 간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방에서 고난을 당하여 밖에는 싸움이 있었고 안에는 두려움이 있었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담한 자들을 위로하신 하나님께서 디도를 오게 하사 무리를 위로하시되 그를 오게 한 것뿐만 아니라 그가 너희 안에서 위로받을 때 얻은 그 안위로 위로하셨나니 그가 너희의 간절한 소망과 너희의 애곡과 나를 향한 너희의 뜨거운 마음을 너희에게 고하였으므로 내가 더욱 기뻐하였느니라. 비록 내가 편지로 고린도 전서 그 편지를 누구에게 보낸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디도를 통해 보냈단 말이에요. 그럼 디도가 와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줘야 되는데, 드로아에 갔을 때는 디도가 오질 않는 거예요. 그냥 머릿속에 고린도 교회 이 성도들이 어떻게 행하고 있어. 이게 그냥 염려가 되고 있는데, 밖을 내다보니 기회가 열린 거예요. 또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근데 그 기회 열린 것보다는 고린도 교회 이 성도들 이 생각이 너무 크기 때문에 디도는 오지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마케도니아로 갔단 말입니다. 갔더니 누가 나타나요, 드디어? 디도가 나타나서, 형제님이 전해준 그 편지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서 전달했더니, 그들이 깨닫고 잘못했다 그러고 잘 하겠다 그러고 해서 하면서 나까지 위로하고 이렇게 해서 보내줬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자, 이런 상태 가서 봅니다. 에베소에서 드로아로 갔어요. 디도가 없습니다. 보니까 복음 전할 기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열린 문이 열렸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거기에 순응하지 않고 어디가 마케도니아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드로아에서 새 집을 짓는 대신 고린도에 이미 세워놓은 그 교회 있잖아요. 그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사람들, 그렇죠? 이 사람들 그들의 위협의 그 불길을 끄는 게 여기서 지금 새 교회 만들고 이거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이 됐기 때문에 열린 문이 있는 걸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정착하지 않고 마케도니아로 갔다는 이런 기록이 여기 남아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뭔가 기회가 있다고 해서 그게 모든 게다 내가 반드시 따라야만 되는 그와 같은 강제적인 하나님의 신호로서 오는 그런 이메일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미국 같은 경우 이제 목사를 찾습니다 하고 이제 광고가 이제 뜨면 그러면 목사님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하니까 이제 어플라이 이제 합니다. 내가 어느 교회를 가겠다고 A 교회도 보내고 B 교회도 보내고 이력서를 보내요. 우리 교회도 여기 뭐 많이 있으니까 한국 교회 목사님들도 뭐 실력 있고 그러면 보낼 거 아닙니까? 보내면 뭐라 그래? 다 오라 그래요. 그게 뭐예요? 다 열린 문이에요. 열 교회가 다 오라 그러면 열린 문이 열 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10개 다갈수 있어요. 제가 몸이 10개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란 말이야. 여러분, 그 열린 문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기회가 10개가 온다고 해서 내가 10개 몸을 가진 사람이라 10교회 가서 매일 설교할 수 없잖아요. 그 열린 문 10개 중에 몇 개만 택해야 돼요. 하나만. 그것도 어떻게? 자기의 모든 사정과 자기 아내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다음에 자기 아이들 가족들을 하기가 이런 학교 다니는 문제 모든 것도 생각해 보고 또 거기 있는 그 교회 사람들 그렇죠? 또그 지역 이런 것에 내가 어디에 내가 가장 잘 맞을까? 그렇죠? 그런 그 최종적인 선택은 내가 하는 거죠. 맞죠?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다 이거 강제로 하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걸잘 판단할 줄 아는 사람이 좋은 그리스도인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이야기, 이렇게 열린 문에 대해서 하나님 여러 차례 얘기하는데, 닫힌 문에 대해서 한 번도 이야기를 안 한다. 하나님이.
닫힌 문이란 말은 없어요. 닫힌 문. 자, 그러면서 닫힌 문 사례를 또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로마서 1장에 이제 가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1장 13절에 형제들아, 이제 나는 너희가 이것을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다른 이방인들 가운데서처럼 어떤 열매를 얻기 위해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이제껏 막혔도다. 자, 바울이 구원받은 이후에 뭐한 25년이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가운데 그 당시 세계 최고의 도시가 로마 아닙니까? 그렇죠? 최대 도시가 로마예요. 지금 시에 비하면 뉴욕이란 말이야, 거기가. 그러니까 이왕 복음을 선포하기로 했으니 최대 최고의 도시 거기 가서 한번 복음을 전파하고, 거기 카이사르, 그렇죠? 황제도 있고 다 그런데 여기 가서 복음 선포하고 이 왕궁에도 복음 선포하고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 계속 닫힌 문을 주시는 거예요. 가지 못하게, 못하게, 못하게 이렇게 했는데 결국 갑니까, 못 갑니까? 가요, 못 가요? 가지요. 근데 어떻게 가요? 죄수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생각에는 어떻게 가길 원했든 가서 돌아다니면서 곳곳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이런 꿈을 가지고 지금 가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가긴 가는데 어떻게 돼요? 사슬에 매여서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로마에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가게 되는 그런 일, 어느 면에서 사람 편에서 봐서는 하나님이 막으시는 그런 일 같은데도 결국은 하나님이 모든 걸 이렇게 섭리로 인도하셔서 로마에 가게 하시잖아요. 그 간절한 소망을 적은 게 로마서예요. 가고자 하는 그 간절한 소망, 가면은 내가 전하고 싶은 그 메시지가 여기 로마서에 들어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와 뜻이 무엇인가를 조금 더 합리적으로, 지성적으로 이제 판단을 해봐야 된다. 자, 이러는 가운데 유명한 이제 양털 뭉치 시험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그렇죠? 우리 사사기 한번 가서 잠깐 볼까요? 사사기 6장. 사사기 6장에 가서 보시면 기드온이라고 하는 재판관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의 손에서 이제 빼내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36절 그 이후에 가서 보니까 기드온이 하나님께 아뢰되, 6장입니다.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시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밤새 이제 두겠습니다, 제가 양털을. 그러면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그 옆에 온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주께서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내가 알겠나이다 하고 하나님을 시험했단 말이에요. 아, 그랬더니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양털, 거기 이야기한 대로 양털에만 이슬이 해서 그 양털을 쭉 짜니까 이제 물이 떨어져 나왔더라.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기도원이 안 되겠어. 한번더 해야지.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날 밤에 뭐라고 얘기해요? 이 양털엔 이슬이 없고 땅에만 좀 이슬이 있게 해달라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도 양털엔 없고 땅에만 이슬이 있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일을 이렇게 시험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신호를 이거 받은 거 아니냐? 기드온이 두 번씩이나 연거푸 신호를 받고 그러고 한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 뭐냐? 하나님 시험한 거예요. 일단은 하나님을 시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느냐? 6장 14절 가서 보시면 주께서 그를 바라보시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너의 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족속의 손에서 구원할지니라. 내가 너를 보내지 아니하였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믿지 못해서 두번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지. 이게 하나님의 신호가 아니에요. 1차적으로는. 맞습니까? 그럼 이건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건 뭐야? 죄를 지은 건데. 그럼 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냐? 지금 온 국가가 위기 상황 속에 빠져 있어요. 그렇죠? 미디안이 지금 쳐들어와 갖고 이스라엘 완전히 멸절된 그런 상태에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기드온이 하나님 시험한 것조차도 그냥 하나님 인정하고 그냥 넘어가 주신 거지. 이걸 기준으로 해서 신약시대 성도들이 두번 신호를 연거푸고 한 번도 아니고 두번 받았기 때문에 나도 꼭두 번을 받고 그러고 일을 시작해야 되겠다. 이 표준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기도원의 어리석은 행위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신 하나님이 선을 이루도록 해주신 섭리의 역사지. 이걸 근거로 해서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그렇죠? 하나님 신호를 보내주십시오. 그것도 두 번입니다. 두 번. 그렇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그 신호가 기도원처럼 양털에 물을 짜고 하는 그런 신호 받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신호 달라고 했는데 진짜 양털 갖다 놓고 그렇게 하는 사람 있습니까? 왜 그래요? 해보나 마나 그건 아닌 건 알기 때문에 양털은 절대 안 갖다 놓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고 자기 혼자 생각에 이럴 거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이걸 신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호 얘기하는 사람 가서 보세요, 다. 예. 이렇게 객관적으로 양털 짜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신호가. 다 자기 생각에 볼때 이럴 거라고 추측이 되는 거를 그걸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비전을 주셨고 계시를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이고 거기에 속아 넘어간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래서 어떤 계획을 실행하려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 우리 교회 같으면 이제 예배당을 지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특별 사건으로 신호를 꼭 주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이제 해요.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오늘 저녁 6시 전에 전화가 와야 됩니다. 전화벨을 주시면은 그러면 제가 신호로 알고 예배당을 이번에 짓겠습니다. 주말에 제가 알고 지내던 얘 친구가 우리 집을 좀 방문하면 그러면 그거를 예배당 지으라는 신호로 제가 알고 하겠습니다. 그래도 또안 되면 라디오에서 오늘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한곡 나오면 그러면 그걸 하나님의 신호로 이제 받겠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오늘 저녁에 인천 SK하고 서울 LG가 지금 야구시합이 있는데, 우리 인천 SK가 이기면은, 그럼 제가 그걸 하나님의 신호로 여기 예배당을 짓겠습니다. 여러분, 웃는데 사실 너무나 많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거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거는, 여기 목사님 이야기한 것처럼, 이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거를 벗어나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인도라는 단서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야구 경기 승패를 바꾸시겠냐고요. 그렇죠? 오늘 분명히 실력으로 봐서 SK가 져요. 근데 아, 이 사람을 믿음에 좀 성숙한 사람으로 해서 신호를 내가 줘야 되니까 SK가 오늘 이기도록 하나님이 스코어를 바꿀 수 있냔 말이에요. 아니죠. 그날 어떻게 해요? 실력이 좋은 팀이 이기는 거고 실력이 나쁜 팀은 지는 겁니다. 그게 너무 정상적인 얘기 아니에요? 예. 또 양털 뭉치를 가지고 이거 신호 삼겠다는 사람이 이제 문제가 있어요. 두 명의 그리스도인이 자 교회를 짓는데 한 명은 뭐라고 기도한? 예, 하나님 오늘 비가 오게 해주시면 제가 이거 신호를 믿겠습니다. 한 분은 옆에서 오늘 비가 오지 않으면 그러면 제가 이걸 신호로 믿겠습니다. 이러면 똑같은 걸 지금 놓고 예배당 짓는 걸 놓고 기도하는 한 사람 이거 한 사람 그거 정반대 되는 거 신호를 가지고 짓겠다고 안 짓겠다고 결정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생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하나는 뭐가 있냐? SK하고 LG가 오늘 시합에서 비겼어요. 7대 7로.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신호가 이게 도대체 7대 7이 되면 하나님의 신호가 없는 거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러한 어리석음을 우리가 이 가져다 이제 버려야 된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거는 미성숙한 이러한 일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교회나 목사가 살아있는 거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미성숙한 옥수수를 짓밟아서 뭉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냥 점치는 거지.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성경 안에 하나님의 인도가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면 그럼 이것 가지고 다될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 말고 매일같이 이메일을 달라고 하면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어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신앙가지만 이건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 완전한 성경 말씀,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뜻과 인도를 분명히 가르쳐 주신 여기에다가 자꾸 거인들의 옥수수, 그렇죠? 미성숙한 사람들이 바라는 이 카톡이나 아니면 이메일 메시지를 자꾸 더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
우리 교회의 전통 뭐예요? 일이 있으면 밤새 와서 방언으로 기도하면 된다 이런 거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허공에다 대고 계속 이 헛말을 하는 게 그게 그건데 그걸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겠어요? 여기 아이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와서 자전거 필요하면 아버지 자전거가 필요합니다 얘기를 해야지 헛말로 계속 1시간 2시간 하면 아버지가 야, 너왜 그러냐 너 미쳤냐 그러지 않겠어요? 뭔지 얘기해라. 예. 자전거 그 얼마짜리?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자전거 얘기하면 아버지 얼마짜리 그렇지 않겠어요? 예, 500만 원 그러면 내 실력으로는 안 되지 그게. 예? 그럼 뭐 서로가 합의를 봐서 그래서 적당한 가격에 자전거가 필요한 나이면은 자전거를 아버지가 사주는 거고 3살짜리가 와서 두발 자전거 사겠다 그러면 아버지가 안 주는 거예요. 그거는 암만 이야기를 해도 아무리 좋은 거라도 안 되는 거예요. 자동차 운전하겠다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 보기엔 좋은 거 같아도 아버지가 그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저와 여러분이 잘 판단을 좀 해야 된다. 그래서 결론의 말씀을 이제 드립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신호, 메시지, 카톡을 찾으려고 얘기하지 않고 뭘 찾으라고 얘기하냐? 지혜를 찾으라고 얘기해요. 그 지혜가 이 안에 들어있는데 이 모든 인도가 들어있는데 지혜롭게 이 말씀들을 보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냐? 이사를 가든 배우자를 만나든 무엇을 하든 그렇죠, 여러분. 이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거기에 합당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지, 신호 자체, 이 사람입니까? 저 사람입니까? 이거를 자꾸 나한테 보내달라고 얘기하면, 이 직장입니까? 저겁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에베소서 5장 말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인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장 15절. 그런즉 너희는 주의하여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서 조심스럽게 거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악한 사람도 많이 나오고 악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도 있고 여러분 일단은 저는 아직까지 그건 모르겠는데 일단 은퇴를 하고 그러고선 퇴직금을 받으면 친구 옛날에 모든 생이 막 몰려든다는 거예요. 이거 언제 받는지도 모르는데 막 언제나 몰려든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여기다 투자하면 좋고 여기다 투자하면 좋고 해서 그래 거기다 투자하면 그냥 거의 백발백중 퇴직금 다 날리게 된다. 예. 그럼 여기 가서 보라는 거예요. 너희는 주의하여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서 조심스럽게 걸어 시간을 되찾으면서 날들이 아까기 때문에 시간을 합당하게 잘 쓰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 얘기하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할 때는 지혜롭고 깨달아 알고 이해심을 가지고 그렇죠? 이성적으로 이걸 잘 판단한 그런 사람이 돼야지. 그냥 무언가 이메일이 착 와갖고 그대로 딱 하고 하는 이런 식으로 예수님 믿는 거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에 가서 보니까 그 말씀을 이렇게 이제 표현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7절 가서 보니까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신호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그에게 주시랴. 여러분 신호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흔들리지 말지니라. 흔들리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나니.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지혜롭게 이렇게 해야지 왔다리 갔다리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자기의 모든 길에서 안정이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말씀을 이제 인용을 합니다. 그것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에 가서 보니까 아,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 합당한 섬김이니라. 그래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와 같은 모든 일에 내어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드디어 지혜를 구하는 게 나옵니다. 자, 구원 받았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이제 합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신호가 아니에요. 그 이전엔 신호 구하고 점치러 다니고 이러고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럼 생각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신이 무엇인지 입증, 검증을 해보라는 거예요. 프로브, 검증을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사일이든 탱크를 만들고 뭐 하잖아요. 탱크를 만들었어요. 그럼 뭘 먼저 해야 되냐? 프로빙 그라운드라는 게 있어요. 검증하는 데가 거기다 갖다 놓고 돌립니다. 이 악조건 속에서. 그걸 돌리고 나면 탱크가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이거 볼수 있고, 그걸 프로빙 그라운드라고 얘기해요. 여기 나오는 입증한다는 얘기, 검증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진짜 이건지 저건지. 그렇게 하려면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지. 신호는 100번, 1000번 와도 다 가짜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가짜.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나의 주관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은혜 베풀어주 여기까지 해서 끝을 내야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에게도 신호가 갑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하시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일단은 성경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야 무엇이 옳고 그른지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만 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아, 이번 금요일에 지난 금요일에 제가 50분 동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일 이런 거 하는 거에 기초는 인격이다. 예, 인격이다. 이 설교를 제가 했어요. 제가 섬김 시리즈를 하는데 10번째 그 섬김 시리즈 내용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 집을 지으면 기초가 있듯이, 그렇죠? 기초가 든든해야듯이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일로 하나님의 일을 하든지 가장 중요한 게 인격이라고 하는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인격. 예. 그래서, 예, 요번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그게 이제 올라올 거예요. 예, 그럼 여러분께서 제가 좀 그런 말은 못합니다. 무조건 들어라, 100%. 이렇게 목사 말을 들어서 저는 그런 말은 못하는데, 한번 좀 들으셔야 좋을 것 같아요. 들으셔야. 인격이라고 하는 거. 예, 그래서 인격이 무엇인가 하는 거. 예, 그날 뭐한 20명 정도 이제 오셔서 들으신 분이 많지 않은데, 우리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이 같이 믿음 생활 하려고 하면, 제가 좋은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좋은 사람. 문제가 있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 와서 이야기를 해야지. 그렇죠? 저 뒤에서 자꾸 불평불만하고 그러면 안 돼요. 이 교회도 그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예,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일이 안 됩니다. 문제가 있으면 오셔서 뭐가 문제가 있다. 집사 형제님들 뭐가 문제가 있다. 그 문제를 풀려고 해야지 자꾸 저 뒤에서, 예, 이 자기들끼리 모여갖고 문제를 풀려고 하면 이게 문제가 안 풀립니다. 예. 그래서 어떤 것이 좋은 인격의 사람인가. 예, 성경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했으니, 예, 그 설교 말씀 한번 꼭 들으시면, 예,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